여기는 말죽거리입니다. 오늘은 말죽거리를 한번 돌아보고 럭셔리함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지난번에 CNN 면접 갔다가 어떻게 잘 되셨어요? 아니, 허 선생님이 그 버터 발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혀를 잔뜩 구부려가지고 I really want to enter this company so much. 잘 하시네. 아니, 그랬더니 무슨 CNN이 브리티시 억양 써야 되는데 그렇게 영어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잘렸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빨리 책임져요. 아니, 그 양반도 웃기는 양반이네, 고 아이고, 저 브리티시, 뭐 CNN이라고 다 브리티시인가?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나아, 안 가는 게. 내가 더 좋은 데 소개시켜줄게, 더 좋은 데. 더 좋은 데 어디요? 그 자전거를 저기다 올려놨을까? 강 기자님. 아, 이제 강 기자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이제 뭐 기자도 아닌데, 뭐. 그 뭐라고 불러요? 알아서 부르시든가. 저기 말죽거리가 어디에요? 여기 말죽거리가. 여기요? 예, 저쪽에 쭉 다 말죽거리. 강 기자님,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허 선생님 보셨어요? 아, 나도 못 봤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지. 그, 이 말죽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죽거리요? 그거 모르죠. 아, 좀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 기자가. 아니, 뭐 기자라고 뭐 다 아나? 모르니까 이렇게 취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지. 이 말죽거리란 무슨 뜻이냐? 그니까 옛날에 그, 전쟁이 났을 때 있잖아.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을 잡아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이 귀하잖아요 옛날에. 그 함부로 먹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지. 뭐 풀도 뜯어먹고 뭐 그랬는데 말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그리고 말도 먹을 게 없어. 아, 그래서 이제, 아, 말이라도 잡아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잡아가지고 죽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죽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강 기자님 국사 공부를 너무 안 하셨네. 이 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것을 알아야 남의 것도 알 수 있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아니, 여기 검색해보니까 말죽거리,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역사거리 일대를 부르던 지명. 유래는 말에게 죽을 먹이는 거리라고 해서 유래되었다. 말을 제공해주거나 바꿔주는 역도 있었다. 말에게 죽을 먹이는 거리라는데 무슨 말로 죽을 끓여요? 아이, 그러니까 말에게 원래는 죽을 먹였어요. 먹였다가 죽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로 죽을 끓였다는 거야. 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아, 그때 말죽거리 그 조선시대 말죽거리 살아봤어요? 아니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네. 아, 그리고 저 뭐 CNN 말고 더 좋은데 뭐 어디 뭐 좋은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 기자님 참 답답하네 진짜. 그게 그 기자 생활 하려면 그렇잖아요. 예. 눈 벌어치는 데서, 예? 눈 맞아야 되지. 뙤약 배달해서 막 뛰어다녀야 되지. 전쟁터 뛰어다녀야 되지. 그거 왜 하세요 그거? 아니, 그 힘들어도 그 기자라는 그 사명감도 있고, 또 제가 또 그쪽으로 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일을 하세요. 아,
아니 편한 게 뭔데요? 아 마사지를 하세요. 어디 뭐 밖에 추운데 밖에 돌아다닐 있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면 그냥 마사지 하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걸 놔두고 왜 그 힘든 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 내가 지금 마사지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배우세요. 아 어떻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만 딱 내고. 50만 원이요? 그거 하면 마사지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된다니까. 아 그냥 배우시면 돼요. 배워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해요 그걸. 그 50만 원 교육이면 며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개인 지도라서 딱 한 번만 하는 거고. 아 근데 한 번 가지고 돼요? 아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한 번 가지고 딱 한 번 가지고 되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실습만 10번 해도 돼요. 아니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실습을 해요? 아니 그냥 그 실습만 10번을 해도 그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자전거 탈 때 연습만 해도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마사지도 그냥 연습만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 연습병이 얼마인데요? 10회 50만원인데 아, 10번 50만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6만원 마사지를 10번을 받으시면은 그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거는 선납을 하셔야 돼요. 60만원을 선납을 하시면 그 10번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에 실습도 40분 실습을 10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 한번 해보라니까. 아니 근데 허 선생님 여기 무슨 뭐 여기 강남 맞아요? 뭐 별로 럭셔리한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여기가 강남에 이게 양재동 강남 하면 또 양재동 아닙니까 이게. 예? 강남역에서 지금 두 정거장 왔잖아요. 이 양재동이 또 이 럭셔리함의 이 상징 아닙니까 이게. 예? 아니 근데 어디가 럭셔리한 거예요 이게. 봐봐요 이게 진짜 럭셔리한 게 뭔가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침묵해. 어? 문 열렸어. 아주 그래도 너무 침묵해. 아 여기는 지붕이 되게 특이해. 문 위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놨어. 와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놓고 정성이다 정성. 그런데 이게 잘 오면 이쁜데 왠지 급조한 듯한 느낌이 드네. 한층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옥상에는 올라와가지고 빨래 말려도 굉장히 좋겠다. 여기는 그냥 와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빨래 말리면 직방일 것 같아. 어? 저게 뭐지? 헛감이네. 와 여기는 이건 뭐지? 되게 옛날 사진인 것 같아. 여기다가 새를 아마 줬을 것 같은데 옥탑방 여기 새를 줬을 것 같아요. 여기 전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꺼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새는 못 주고 낡아가지고 그냥 뺀 것 같아. 그래도 옥상은 깨끗하다. 오늘은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말 여기는 70년대로 반복해. 부러지고. 와 여기 진짜 하나봐 아직까지. 7,000원.
직접 뽑은 멸치 국수. 국수를 어떻게 직접 뽑지? 밀면도 아니고. 찍어드려요? 예? 뭐라고요? 아니 사진 찍으시길래. 아 그럼 찍어드려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진 필요한 거. 아 그거는 쭈글쭈글해서 못하는 거. 네네. 아. 어디서 썼는지 아 그냥 돌아다니려고. 예? 여기는 요렇게 여기가 전부인가 봐요. 아니요 여기 여러 트리스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여기 더 밖에 뒤에는 없죠? 아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다죠. 아, 여기 처음 와보니 너무 특이하다. 네? 처음 와보니 너무 특이해. 초반에 왜 옷을 그리고 있어요? 네? 초반에 왜 그래 옷을 이렇게 입고? 아, 그냥. 네? 밖에 엄청 따뜻해요. 따뜻해도 그렇지. 밖에 날씨 풀려가지고 지금 엄청 더워요. 그래도. 네. 열이 많이 나. 막걸리만 팔아요 혹시? 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 한 잔만 주세요. 막걸리 안에 있어요. 안에 가서 축다. 안에요? 네, 안에 가요. 네, 여기 뭐? 응, 안에 가세요. 여기 축다. 네? 나는 손님처럼 잡으려고 여기 있지. 안에 가서. 그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삐끼 아주머니였어. 거기 앉으셔가지고 손님 오면 붙잡으려고 거기 앉아있었던 거야. 어쩐지 내가 이렇게 원래 이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면 싫어하거든. 근데 그 할머니는 뭐 여기 찍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뭐 오늘도 럭셔리한 거 보여주시려니 또 뭐 깍두기에다가 막걸리 이게 전부인 건가요? 네. 이게 왜 이게 뭐가 럭셔리한 거예요? 이게요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면은요 진수성찬이지 이게. 그러니까 럭셔리한 거 맞죠? 전쟁가봐 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